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누님도 안녕하셔. 예, 어르신. 저 바다에 또 왔습니다. 예, 네, 보이시죠? 해루질 가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지금 들어가고 계시네. 저도 지금 일 후딱 마치고 날라왔어 지금. 10시 반 간조 끝나는 거라 2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또 뒤적거려 보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물때라 물때가 마이너스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낙지가 나오는 시즌에 이제 물때라 아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오면 막 좀 서운한 것 같고 또 가자니 피곤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와봤습니다. 그 안 오면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이제 물때가 이제 약 3일간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다는 못 올 것 같고 짬 내서 잠깐 와봤습니다. 어제도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물이 많이 빠지는 데가 여 같은 데 있잖아요. 바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수면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던 곳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애들이 그 못 나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서식을 거기서 하는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을 좀 데리고 와서 집에 프라이팬에다가 좀 볶아대야 되겠어요. 형님 나왔어. 얼굴도 얼굴도 까 어디서 오셨어요? 제필이요. 저기 보니까 안 비잖아, 얼비잖아. 아, 검은 차 타고 와서 몰라서 그래요. 뭐, 바다 안 가? 가. 어제도 많이 가서 잡았어. 어제 한 30마리 잡았어. 뭐, 낙지? 낙지 많아. 막 널려 있어. 그, 이제, 막 섬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는 막 흙탕물 생겨갖고 못 가잖아. 그 구렬포 쪽으로 돌아가면은 독살 있잖아요. 그쪽 가기 전에도 물 내려가거든. 거기도 소라하고 낙지 많은데 거기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 구렬포 어디야? 여기 넘어. 여기 안목도 바로 옆에 구 저기 비목 비화목. 걔네도 거긴 못 찾게 하잖아. 못 찾게 하는데 그 중간에 여기 안목도에서 비하목 가기 전에 바로 그 중간에 있어. 조그만 여 드러나는데 거기가 포인트라니까. 오늘 거기 싹 드러날걸. 거기 가면 해삼도 많은데 해삼은 뭐 딱딱해서 먹지도 않으니까 잡아오지도 않은 거잖아. 잡아와 줘? 응. 그래 그럼 이따가 바켓으로 대놓고 있어. 내가 여기다 놓고 갈게. 바켓으로. 알았어. 그럼 내가 가. 아니 나도 나갔다 올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미시 나갈 건데 너 이제 슬슬 가야지. 벌써 가 있으면 나 손님 와가지고. 아니 손님 오기로 했어? 응. 아니 9시 반에서 10시 사이 9시 아니 8시 돼서 8시 반까지 온다 그랬는데 안 올라오 그러나? 빵꾸란 거 아니야? 아니 두 분 다 오지. 오는 거 오는데 얼굴 좋아졌어 형? 엄청 좋지. 예, 저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긴 살 다쪘지. 살 다쪘어. 술을 애까지 먹어. 왜 술을. 술 안 먹잖아. 술 먹지 말고. 술 담배 싹 끊었어. 아 언제? 1년 됐어. 벌써? 응. 그때 아플 때가 1년 됐었어? 그럼. 그래요? 그때 몸무게가 그때... 저까지 나왔어. 62kg까지 나왔어. 60kg. 지금 아픈데 없고요? 없어. 하나도 없어? 응. 그럼 좀 있으면 또 아파 이제.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거. 아 6개월에 한 번씩 가요? 응. 그래요? 우리 자동차 검사도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아. 6개월에 한 번씩 보러 가더라고.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뭐 사람이나 자동차나 좋아. 그냥 가서 네.
골반 CT 한번 촬영한 거. 6개월. 혈액. 쭉 떼. 그 카라반은 주말에 좀 많이 차요? 주말에 거진 다 차지. 그럼 펜션. 펜션도. 다 차? 다 차면 잘 됐네. 아이, 다 늙어서 심심하지 않으면 좋아. 나이 먹고 심심하면 사람 미쳐. 갈 데도 없고. 우리 동생들은 안 오죠? 요즘? 못 봤어요. 그 독산으로 다니더라고. 이쪽에는 많이 안 오고, 독산에 또 조그만 앞에 섬 있거든. 거기 그냥 막 스킨하니까 다 둘러다녀. 그러니까 막 와꾸로 한 와꾸씩 잡아갖고 다녀. 근데 그거 다 잡아다 뭐하나 몰라. 어저께도 그 낙지 한 40마리씩 잡았다대. 독산에서. 독산 그 앞에 섬 하나 있거든. 여기 어디 되는 거야? 38부대 있는데. 38부대 바로 가기 전 밑에. 밑에. 부대 밑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잘 안 다니거든. 형은 여기로만 다니지? 그친구 여기만 다니지 뭐 어디 다니나? 아유, 뭐든 잡으려면 탐험을 해야 돼. 탐사. 5만. 근데 시간이 없어. 5만 뒤 다 댕겨야지. 한 30분 전에 나가야 되고, 1시간 전에 나가야 되고. 아, 오늘 물때 좋으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봐요. 예. 네. 많이 왔죠? 수백 명 온 것 같아. 방송하고 난리입니다. 아이고. 저는 조용한 대로 그냥 슬슬 혼자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자꾸 어제 많이 잡았으니 오늘은 그냥 맘 비우고 한번 다녀볼게요. 물이 어제보다 좀 더 뿌연해. 뿌네요. 어휴, 어제는 없던 사람들도 다 보이네. 경쟁 오늘 치열하구만. 오늘 많이 못 잡아도 마음 비우고 있어야겠네. 그냥 재미삼아 왔으니까. 아휴, 마음이나 풀고 가야 되겠네. 와, 딱 크다. 으이, 징그러. 야야야야야. 어휴, 머리통 진짜 크네. 머리통 진짜 커. 자, 오늘은 경쟁자들이 많아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떠들면 안 되겠다. 아,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머리도 크고 다리도 굵고 아주 굵으니 좋네 그냥. 자, 어제처럼 집에 갑시다. 집에 가. 내가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뜨끈뜨끈하게 해줄게. 내가 후라이팬으로 뜨끈뜨끈하게 해줄게. 또 봤어. 보이세요? 네. 집에 가자. 후라이팬이 너가 기다린다. 자, 집에 가자. 이 추운 데 있지 말고 뜨끈뜨끈한 프라이팬으로 가자. 자, 내가 뜨끈뜨끈하게 해줄게. 귀엽네. 에이, 채소. 이거 봐요.
야, 바다의 산삼이라는 그 흑삼이네, 흑삼. 와. 아, 힘드네. 저 사람들 무슨 뭐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 아, 참. 야, 이거 진짜 흑삼 아주 지대로 연결했네, 아주. 야, 오늘도 솔창게 잡았어요. 아, 많이 잡았네. 어제만큼은 못 잡았어도 많이 잡았어. 아이고, 밥 안 먹고 왔더니 막 뒤네, 뒤어. 야, 여기 또 있네, 또 있어. 여기 시커머니. 시커머 여기. 이야, 왜 안 나와? 어이구, 이야, 이거 봐, 이거, 와, 좋네 아주, 뭐이? 야, 여기 잔뜩 있네. 만우, 여기. 어이, 좋아이. 그 메마리 꺼내. 해삼도 꺼내고. 이렇게 꺼내라고? 어. 뭐 가져가지? 아이, 형 먹을 만치 꺼내. 그러니까 가져가야지. 아이, 난 있어. 내장. 메마리 뭐지? 형 소주 시컬 먹겠네. 뭐 낙지도 꺼내요. 낙지 한 마리 먹을까? 두 마리 꺼내. 형수하고 먹어야지. 뭐야? 아이, 똥이구나. 이거 나 똥, 똥. 아, 이거. 이거 뭐, 나오다 말고, 그래. 됐어. 어. 이 뭐야? 해삼. 에이, 됐어. 어이, 뭐야? 이, 뭐, 똥이 이렇게 많아. 왜 그래? 해삼 똥이 나오는 게요. 응. 됐어? 됐어. 예. 네. 어. 뭐, 형수하고 시컷 못 갔네. 아유, 먹고 남지, 그럼. 예. 인무 박하지가. 박하진 줘도 안 먹어. 그거. 다들 형이나 장단 거 먹어. 아, 여기나. 형, 나 바로 갈게. 예, 네, 가요. 예. 네. 예, 네, 고마워요. 예. 네.